그 집에 빵 이래 모두 앉았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 요울함이 들어오더라고. 그 들어와서 문에 딱 들이대놓고 뭐 그랬는데 꼼짝이나 할 수 있어? 나갈 군이 있어? 그 자리에서 다 당한 게지.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모든 공직자들이 대오각성해서 새로운 결의를 하는 심기 일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할 위령비조차 세우지 않았어. 3,700명의 그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 2주간 되겠어. 어령 굴레 동의서를 받았으면은 뭐 이루어져야 될까 이라.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. 그걸 해주는 게 아니면 우리는 이제 뭐 울면서 우리 죽을 게고. 40년이 걸렸네요. 저희 사실엔팀이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과연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또 어떻게 추모하고 있을까? 그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.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생각해보면 희생자 위령탑이 참사 현장에서 20분 떨어진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져 있어요.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, 그 강변북로와 옆도로 사이 외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. 차도를 가로질러야 닿을 수 있어서 찾기도 어려워요. 9.11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미국의 그라운드 제로,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기억하는 독일 홀로코스트 추모관 모두 뉴욕과 베를린 도심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누구나 언제나 가까이서 보면서 늘 역사를 마주하는 거죠.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.